12장 피안주 코즈카타 요리. 피안주 코즈카타 요리. 히소카의 그림자는 산 꼭대기에 펼쳐진 호수 희간 소수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호수의 자욱한 안개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신사. 그것은 미나카미 신사에 있다. 히소카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일까? 요리는 미나카미 신사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카구레 신사로 향한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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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아, 요리. 자, 히소카 씨는 분명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로 갔어. 그 호수의 건너편으로. 호수에서 보였던 큰 신사, 그곳에 뭔가 있는 걸까? 히소카 씨가 그곳으로 향한 거라면 방에 뭔가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히소카의 방을 조사하라. 히소카의 방이 어디였지? 아, 히소카 방이 어디였냐?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였나? 미카나미에 관해서 제목이 미나카미 신사라고 적혀있는 문서를 발견했다. 히카미선에서 전해놓은 구전에서는 미나카미 신사라 불리우는 장소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컫기를 그곳은 모든 곳의 근원이며 태양의 신이 잠들어 있는 장소. 산울림에 이끌려온 사람들은 미나카미 신사를 거쳐 신의 곁으로 떠난다고 한다. 이외에도 사람들의 마음이나 혼을 그곳에 진정시키는 것으로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전해져 오는 경우도 있다. 여러 전승에서 중요한 장소로 변하고 있는 미나카미 신사. 그것이 있다고 전해지던 산 정상에는 불행히도 건물이나 그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미나카미라는 이름에 볼 때 이 산의 어신체로 숭배받는 물의 상류, 물의 근원에 가까운 장소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산 정상에 있는 희간 호수에는 언제나 짙은 안개가 끼어있다. 아주 드물게 산 정상에서 햇빛이 떨어질 때 안개 속에서 커다란 신사의 모습이 보이고, 만약 그 장소가 미나카미 신사라면 아마도 한정된 자들만이 배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허락된 것이겠지.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신사로 향하라. 자, 그리고 쪽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히소카의 수첩 4. 침대 옆에 수첩이 떨어져 있다. 히소카의 씨의 일기인 걸까? 누구나 비밀은 가지고 있다.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비밀. 실종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아는 채 실종한다. 어쩌면 비밀에 짓눌려져 비밀체로 사라지려 하는 건지도 모른다. 나의 비밀도 그리고 상처도 언젠가 요리에게 알려져 버리겠지. 하지만 거기서부터 처음으로 정말 마음을 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면으로 마주하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 설정인 카구레 신사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냐? 뭐지? 거울 속에 유리의 옛날 모습이 나왔고 용서해달라고 떴습니다. 이번 히로인이 이쁜 게 아니라 명제로에 나온 애들은 항상 이뻤어. 그게 함정이지. 떠나봅시다. 너 뭐하냐? 뭐지? 이런 데서 없는데?
아, 이거구나. 당신은 흘러가고 있어. 갈 건지 아니면 남을 건지. 야, 이게 거울 속에 유리라고 돼 있어. 자막이 잘못돼 있어. 자, 히소카 씨는 저 히가노수의 건너편에 있는 미나카미 신사에 있어. 카구레 신사 안에 있던 배가 피한 줄 알면 여기에서 미나카미 신사로 건너갈 수 있을지도 몰라. 여기 맞는 건가? 잔영이 없다. 카구레 신사, 여기에 피안주가 있어. 히나사케 씨를 구했을 때이 건물 안에 나룻배를 봤어. 문열을 실었다는 나룻배, 그것이 피안주일지도 몰라. 자, 목표 설정. 아, 둥룸이다. 야, 잠깐. 어디야? 아, 아퍼 이씨. 뭐야? 아, 뭐야? 위치가 왜 이래? 아, 거지 같은 거. 아, 처음에 완전 꼈네. 다 죽은 거야? 거지 같네. 자, 카구레 신사의 기원. 카구레 신사의 기원이라 적혀있다. 이 건물에 성님이 적혀있는 모양이다. 카구레 신사는 세 명의 기둥을 모시는 것으로 미나카미 강에서 흐르는 어징을 보호한다. 한 사람은 땅바닥의 사당에 모셔서 히츠기 가코를 모시고, 한 사람은 상자의 사당에 모셔서 신성한 불에 수호하며, 한 사람은 신사 중앙에 모셔서 미나카미 상을 보호한다. 미나카미 강의 물은 수많은 신성한 불이 켜진 카구레 신사 통해 어징이 되어 산으로 흘러간다. 아,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해. 미나카미로 향하려면 두 사람의 무녀에게 증거를 구하고 두 가지 열쇠를 이어 미나카미 무녀를 보호를 받아라 랍니다. 자, 부활석. 아, 위치가 간당간당한데 기억이. 아, 이렇게 목이 아프지.
아 시점 좀. 아 진짜 씨. 시점 거지 같아 갖고. 여긴데? 물에 서 있는 신부. 배 안에 뭔가 담겨져 있다. 물결 문양의 수기포. 물이 흐르는 문양이 새겨진 하얀 채. 그 신부의 여성의 물건이었을까? 나는 대기둥으로 선택되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이, 좀 상황이 빨랐네요. 카타세 지방의 끄트머리에 있던 작은 마을의 여자가 산의 대기둥이 된다. 하지만 주위의 무녀들은 울고 있었다. 언제까지나 울음을 그치지 않았기에 내가 위로하는 쪽이 되었다. 나는 대기둥이 된다. 쿠로사와라는 성을 받았다. 오늘부터 기둥이 될 때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나는 쿠로사와 오고스다. 동백이 새겨진 카드키에, 카드키에 동백 문양이 새겨져 있다. 아, 절로 가야 돼? 건물 안쪽에 물속에 만들어진 문이 보인다. 이 배가 피안주라고 한다면 저 문 넘어가 미나카미 신사를 향하는 것일까? 이 건물 어딘가에 저 문을 열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수문을 열 방법을 더 찾으래.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자물쇠가 열렸다. 깜짝이야, 씨. 격자 안쪽에 그림자. 처럼 보이는 것이 매달려 있다. 와 깜짝이야 이씨. 놀랬잖아 이 양반아. 아 피했어 이씨.
자, 혼 없애고. 아, 이런. 애들이 쎄갖고니 잘 죽지도 않아. 어, 뒤돌아 있어, 왜 또. 자, 스턴. 피하고. 어, 뭐야. 백합이 새겨져 있는 카드캐. 어디야 저긴? 위층이잖아. 자, 강을 바라보는 분이요. 뭐야? 이물 건너편에 희석하 씨가. 아, 무서워. 여기는 어디지? 여기 어디냐? 뭐냐 이거? 촬영원상의 근원에서 숨겨져 있는 상자가 났다. 안에는 카드키와 문서가 들어있는 듯하다. 벚꽃이 새겨진 카드키. 하얀 물결에 물결 문양의 수기 3. 하얀 책. 문양은 엄격한 수행에 의해 죽음에 가까워진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공명하게 쉬워진다. 마치 물처럼 죽음에 한없이 가까운 상태로 강한 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문양의 임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처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간취할 수 있게 된다. 죽은 자는 최후의 강한 감정을 남긴다. 그 생각을 남겨놓은 채로 내버려두면 편안하게 성불할 수 없다. 올바르게 은세를 건너기 위해서는 무녀의 시중이 없어서는 안 된다. 최후의 감정을 받아들여 공명하고 계속 감싸는 것, 그것이 무녀의 역할일지도 모른다. 아이, 야야. 깜짝 놀랬다. 스턴?
페리탈 프레임. 조법 찌끄레기그 자 일단 위층으로 올라갑시다. 이거 그러지 마. 안 그래도 나 쫄보라서 지금 어? 내 심장이 얼마나 지금 쪼그라들었는지 알아?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아, 이렇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나? 나 짜증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저 어떻게 못 하는 건가? 거의 다 왔어. 힘내자. 자 이제 이방 열쇠를 얻었죠? 자 열쇠 함에 꽂았다. 자물쇠가 열린 모양이다. 열린 상자에서 어두컴컴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고무사를 발견했다. 힘이 없는 자를 상자에 넣어서는 안 된다. 무녀의 소지...